모습이 아름다운 걸. 이번 문제는 시청자께서 게시판을 통해 직접 출제해 주신 문제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는 모든 존재를 인연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불교에서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최고 경지는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답이라는 답이 다수의 답입니다. 정답은 잡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문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빠께서 오랫동안 공무원 일 하시다가 네. 꿈을 이루기 위해 하셔서 네. 네,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봉사하시는 꿈도 있으시고요. 네. 그곳에서 그냥 살기 원하셨어요. 뭐 아버지 떠나보내는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빠 꿈도 중요하지만 저도 고3으로서 되게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빠 정말 많이 원망했고 사실 아빠 가실 때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래요. 손에 지금 뭔가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아빠랑 지금 아빠랑 남동생이 같이 케냐에 있거든요. 이건 저고 그때 빈민가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다시 꺼내봤을 때 아빠가 왜 가셨는지 이해가 조금 더 되기도 해요. 저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저희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조선 후기 상업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불법 상점들은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시전 상인은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나라에서 허가한 유기전과 시전 상인의 독점 상업 특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조 15년인 1791년 신해통공의 시행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이 특권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시전상권이라고 쓴 친구 있고요. 또 금난전권 여러가지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금난전권입니다. 최후의 4인이 결정됐습니다. 35번 문제에서 부산 구경고 최후의 4인 결정.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겠습니다. 김성원 화이팅! 부산 사나이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김성원! 최선을 다해 부경고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내가 가진 모든 인식을 동원하겠다. 강효진! 포기하면 시합 종료다. 골든베링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이승훈 화이팅! 오늘의 목표는 금빛 골든베리다. 이승훈! 부경을 빛내겠습니다. 부경고 화이팅!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실력자 김은영! 부산 부경고 최후 사인의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베리. 학교를 넘어 전국 팔도 구석구석에 고교생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팔도 최강전 도전 골든베리 간다! 8개 지역 중 그 두 번째는 부산, 울산, 경남의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모집은 3월 5일부터 13일까지 골든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세한 사항은 골든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부산 부경고는 지금 최후 4인 학생들의 탄탄한 실력과 학생들의 열띤 응원 덕택에 골든벨 이것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두